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전쟁 조금 장기전으로 향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전쟁 준비해주고 아이씨 기동 있는데 그걸 못 쓰네. 손이 느렸네. 대출 5개. BNTN 개발 또 21, 25. 통킨이 다 좋은데 너무 위치가 취약해. 어쩔 수 없다. 벵갈시 우리 화해합시다. 에? 후계자 아니 뭐다 쓰러져 무슨 씨막 픽픽 쓰러져 애들이 다. 에이 천에 씨. 다음 인형 개발소에다 인력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뭐야 이거? 저기 뭐야? 방첩 시계 났네? 자치도 변화 0.05에다가 인력 25% 500. 올 나배드? 나쁘진 않아. 참파 분리주의자. 그냥 귀찮으니까 빨리 반란 유도할게요. 반란 유도하고 긴축하는 게 나아, 차라리. 됐고. 우리 방어도가 육사가 4.25. 그리고 아직 우리 규율 안 받았거든요. 돈 쌓아주고 레이지에 그 천리장성 열심히 올리고 있고 3짜리 무역 효율 반값 좋은가? 하, not bad. 씨, 좀 주인님 말좀 들으면 안 되겠니? 빵코가 아유따야라 진짜. 우리 천도 요새 하나씩 따고 있고 행정 받고요. 인플레이션? 어우 씨, 명나라 전쟁 끝났다. Prepare the shock. 충격을 대비해라 이놈들아. 육전 감소. 도시화. 나이스. 우리가 441 란상 분리주의자 사소하고 좋아하는 놔둘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명나라 천명 0.2 황폐도 안정도 비용. 그냥 군사 포커스 맞출게요. 혹시 모르니까. 귀족 충성도 군사력 받고 UQ 지식 공유 난리 나. 어 잠깐만요. 설마 아니지? 조상님 조하. 조상님 하이. 조상님 어우 졸라 매섭네. 3391 다이비에셉 천리장성 뚫수 있으면 뚫어봐. 8택 올렸고 나는 관대하다. 내가 참자 씨. 43. 나는 관대하다. 좀 적대 좀 빼자. 근데 조상님 부르면 또 미안한 게 조상님 혼자서 두드려 쳐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참 애매모호하다. 1000명 39. 우리가 얼마 나오죠? 우리가 664. 란나 빨리 병합합시다. 개혁의 시대. 안 올라오지? 잠깐만. 통치자 쓰레기 새끼 있어야지 뜨는 건데 그건 아니라서 안 뜨네요, 다행히도. 분리주의 올라가서 빨리 잡아야 되는데 시간 내에 들어갔고 개꿀. 크메르 분리주의자 반란 유도할게요. 야발
됐고 긴축해주고 시민들 예걸 요구하다 정부개혁도 56 하나 둘 손실 못참아 다음 받을만한거 사원 직할지 델리 관계도 100 델리 관계도 100이 되거든요. 하이퐁 하면 돈 주긴 하네. 돈 쌀먹기도 졸라다이긴 한데 이거 돈 쌀먹기나 하자. 이미 우리 뭐냐 무역 반값 좋은 거 쓰고 있어가지고 굳이. 와 씨 뭐야 이거 점점 명나라 미쳤는데 이거. 됐고 란나 합병 해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합병 진행하겠습니다. 개발 또 몇이냐 너는 왜 이렇게 비싸 뭐가. 45 자기 매매 메간 매직 천에 명나라 채무 상환. 내가 속국이었을 때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을 텐데 씨 저 새끼는 나 아니면 잘해줘 씨. 69 명나라는 첩보 박는 게 메리트가 없다 그냥. 첩보가 안 올라간다. 그냥 관계 돌리고 동맹할 나라 동맹하고 그게 맞다 이건. 터질 줄 알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월 전쟁 월명 전쟁 진행하도록 하죠. 속도 다 하고 홍강 방어도 올려주고 속도 4로 진행하고 요새 방어도 72 시간 버틸만 하고 일단 그 전에 우리 육사 채우고 다 할 수 있고 명나라 43이거든요 1000명 군대 어차피 다 흩어져요 요새 때문에 지금 진짜 베트남 전쟁은 좀 어렵다 확실히 월남전은 좀 빡세긴 하네. 애초에 전쟁 자체가 방어전이기 때문에 장군 4에서 11핍 좋은 거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어차피 안 떠. 18투카 적자 요새 유지비 12투카 명나라가 교환비 졸라 닦고만데? 6 페널티 6 받죠? 졸라 따갑죠? 그냥 숨만 쉬어도 인력 갈려요 이거 빅토리아 메타야 이거 군대 움직이고 다시 빠졌다가 들어오면 게이드 이러면서 이제 소모전 할게요 게릴라전 호우 호우 호찌민 호우 호우 호찌민 호우 호우 호찌민 호찌민 메타 할 거예요 넌 통킹 가 있고 숨만 쉬어도 인력 갈립니다 경제, 육군 유지비 절감 호찌민 메타 닫아라 호찌민 메타 재정 마이너스 3투칸 아 개혁이 시대구나 이거 빼야겠구나 군사 기병 전투력 측면 공격 근데 우리 포병이 그렇게 많진 않아 가지고 아이씨 뭐야 폐구까지 왔어? 아니 저기 가서 가면 호치민부터 안 통하는데 아 좆됐다 씨 아 저기 호치민부터 안 먹히는데 골치 아프네 폐구 농진데 소모전에 어차피 이 전쟁 소모전이야 장기 소모전이야 진짜 그래 졸라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어 씨 받아 그래 인력 소모 받으세요 감당할 수 있으면 받아 그거 인력 소모 너 인력 소모 한 달에 6은 빡세다 너도 명나라 한 100만 명 갈릴 생각으로 전쟁 임하겠습니다 요새 때문에 상당히 지금 명나라 골치 아파요 요새 방어도가 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명나라가 우리 상대로 첩보, 방첩 박았을 수도 있는데 방첩 못 박더라도 카운터 쳐놨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막 한방 요새 공성 그런 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됐고 문제는 우리도 인력 소모가 좀 커요. 그러한 점이 있긴 한데 그런 점 기도해야죠. 뭐. 교환비는 쟤네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쟤네가 조금 더 많이 나오면 안 돼. 우리가 압도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어딨냐 군대 통제 인력 100%. 아, 이거는 이게 맞다. 어쩔 수 없다. 용병 데려와라. 546 15연대 데려와야 되거든요. 15 두 칸. 아니구나. 잠깐만요. 5474 자용대 하나 데려오고 그러면 가성비 좋은 애 없나? 아니 차라리 쿠타이 용병대도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 15연대거든요? 딱 호네. 이거 데려옵시다. 얘 데려와가지고 졸라 어씨 공성 뭐야 이거 미친놈 저거. 줄 받아주고 이때 여기 공성하는 게 아니라 이때 저기 가는 겁니다. 어그로 끌어줘야 돼. 어그로 잘 끌어주고 그쵸? 조선 했을 때랑 똑같아. 됐고 군대 통제 기초 관문도 여전히 다이베 군대 지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국가 통제 아래 가져와야 합니다. 규율 받아주고요. 어그로 잘 끌어는 이 전쟁은 뭐다? 어그로 잘 끌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투 인력 어차피 쟤네가 졸라 많이 갈려. 그리고 전쟁에서 일단 견적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줄지 초반에는 일단 이게 맞아. 명나라 전쟁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돈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가져올 건 광저우로 가져와야 되는데 광저우는 어려워요. 좀 많이 좀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광저우 자체가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명나라 전투에서 계속 승리해주면 전쟁 좀 냥냥하거든요. 군대 한 바퀴 돌아와야 되죠. 됐고 녹여줄 거 녹여주고 그리고 얘 올라갔다가 다시 루앙남타로 올 거고 패구로 와도 상관없어. 얘 락되면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그냥 들어가요. 줄 거죠. 무슨 양의지가 명나라가 씨. 양 인력 없는 명나라 씨. 천에 씨. 됐고 북쪽으로 왔고 이제 내 인력도 좀 많이 갈려요. 저도 군대 많이 갈렸어요. 아무리 아주 어려운 난이도라도 인력 손실 못 참아죠. 힘들거든. 아니 그냥 풀 용병 쓰던지. 하나 둘 찰떡궁합 신학자 보다 뭐 3짜리 반값 좋은 거 쓸게요. 어차피 전쟁 끝나고 어차피 돈 왕창 땡겨올 거기 때문에 사소해. 됐고 오 위험할 뻔. 전투에서 지면 안 돼요. 전투로서 얻는 점쟁수가 쏠쏠해서 3점씩 거의 쌀먹하고 있기 때문에 쌀먹 받아주고 대출이 1800. 사실상 우리 5초 뭐냐 2유리펀짜리 대출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이 2유리펀짜리기 때문에 뭐 사실상 우리 대출이 이거예요. 이거 밑에 나머지는 그 요새 방을 때 돈 쓴 거라 가지고 사소하고. 그리고 우리 또 이제 또 뭐냐 소모전 해요. 다이노와 가가지고 군대 인력 한 달에 60 빠져요. 6%씩 정신 못 차리죠 명나라. 코어 분리주의자 용병 내려 보내주고 저기 패구 밀리면 바로 날아가지고 이거 좀 346 오 우리 배순신 나왔네. 안뜰안 가지고 계속 지금 오스 지금 명나라 헷갈리게 만들어 지금. 이 새끼 도와했다 씨 개새끼 저거 사소해. 도와해도 상관없긴 해요. 여기로 오겠죠? 사바나로 오고 치워내고 다시 가고 어떻게든 지금 전쟁 유리하게 만들려고 뭐 소모전 하는데 천에 괜찮아. 벌써 명나라 32,700 날라갔고요. 숨만 쉬어도 인력 갈려요 그냥. 무타구치 명나요. 됐고 장군 개발도 올릴게요 차라리. 어차피 뭐
직할지 올리는 퀘스트가 있기 때문에 직할지 50까지 올려야 되고 기초대항 영역력 떨궈야 되기 때문에 됐고 들어갑시다. 장군 뭐 하나 좋은 애 나오면 좋죠. 이런 애 바꿔주고 쓸모없는 애 쳐내고 이게 게릴라다 미역나라야. 이게 호호호치민이다 새끼야. 어디 도망가. 호우 호우 호치민 들어와 새끼야.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쫄아서? 당연히 빠지겠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새끼면 빠질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이걸 들어온다고? 정신 나갔네? 뒤져야지 그러면. 페널티 2받고 후회 궁전 구릉에다가 여기 심지어 강은 없네요. 페널티 3받고 싶으면 들어와야지. 아니 무슨 베트남에서 이따위로 싸워?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깨갱 프레싱 해주고 외국인 발명과 혁신성 위신 명나라 천에 47점. 아직 명나라 정신 못 차렸고 우리가 도저히 광저우까지 밀고 들어가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광저우는 힘들대 진짜. 다음에 명나라 그 천명 개혁하면 그 휴전 끝날 때쯤 명나라 천명 개혁하면 그때 천명 낮아지면 그때 명나라 그냥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군 기동유 까오방 이게 전략이요. 이게 게릴라 수비요 이놈들아. 그래 장기전 끌어. 한 100만명 죽어보자. 여기로 가는 도하네요 또. 우리가 군대가 막 세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이번 전진 끝나면 대출은 다 갚을 수 있겠다. 경제 수입 비교 명나라가 200번에 한 달 20% 갚으씩 받을 수 있다. 개꿀. 아니 쌀먹 졸라 달달하죠. 알타야 속도 5로 돌릴게요. 얘는 가고 넌 대가 가고 저 폐구 밀리면 골치 아파요. 바로 아유타이로 오기 때문에 저거는 막아줘야 됩니다. 아 졸라 아픈데 명나라? 그냥 싸우면? 약한 상대는 아니야 확실히. 올라가겠지 위로. 50점 이래도 높다고? 미친. 정글 여긴 요새 날리던지 해야겠다. 그렇게 도움 안되는데? 보통 이길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명나라 이념 세 번째 이념 탐 찍어. 아니 뭐 탐이야 무슨 뭐 씨 콜롬버스 명 콜롬버스 에바인데 명나라 52점 명롬버스 명롬버스 에바인데 62 60 61 한내 대출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잠깐만요. 기여도 없지? 51점 이게 맞아. 쌀먹 달달하다. 어려웠다 진짜. 진짜 힘들었다. 진짜 소모전으로 비볐다. 아유타야 퀘스트 받고 세금 12 인력 50% 인풀 낮출 퀘스트 직할지 받고 인풀 좀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낱낱이 방풍 주자. 해구 몽파이. 바흐마니 전쟁? 큰 거 들어갔다, 요거. 벵갈,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너무 큰 전쟁인데? 골치 아픈데? 조상님들. 44,000. 십십구. 일본은 테크가 좀 많이 늦다. 버릴게요. 해고 손절할게요. 그냥 귀찮은데. 그래도 방어선 제대로 구축했다. 차라리 여기 요새 그렇게 쓸모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선원 인력 쉬자 일단. 이번 전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무역 효율. 치카이치 좀 올립시다. 귀족 억제 해주자. 분열 방지 한번 가보자. 명나라의 거역 천명 감소. 오, 저런 게 있구나. 약간 이제 뭐냐 그 루마니아의 약간 그 뭐냐 그 죽창 같은, 아니 왈라키안가? 죽창 같은 그런 모자한 친척들. 위신 감소. 명나라 트랑스 혹시 하나? 이렇게 싸운데 또 들어간다고? 미쳤네. 70만 명 죽었는데 또 들어가? 라떼는 말이야.